안녕하세요. 습다육이에요. 오늘은요, 여기 흑장미를 이제 요거 처음에 분갈이 해주고 지금 안 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됐죠. 그러니까 이거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분갈이 좀 하려고요. 이제 흙을 먼저 털어야 되겠죠. 이제 뿌리를 잘 내렸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뿌리는 잘 내렸네요. 여기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. 하엽 정리 좀 하고요. 이제 여름에 물을 딱한 번인가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선풍기 밑에다가, 선풍기 옆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병도 안 나고 깨끗해요. 병도 없어요. 벌레도 없어요. 이렇게. 여름에 김 먹고 제습제를 좀 올려놓고 하면 이런 게 오자라는 게 덜하는 것 같아요. 저거 요거 오자라지 않게 이렇게 요거를 올려뒀었거든요. 그랬더니 오자라지도 않았어요. 그럼 여기다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. 오늘은 핑크색으로 요동마사를 넣고 정석이를 마사가 너무 고운 마사가 많이 들어가서요. 그래서 이거를 정석이를 좀 넣고 해요. 그 다음에 매양토를 비빔밥 이거를 후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비빔밥을 흙을 좀 많이 넣겠어요. 겨울이니까 좀 뿌리도 더 활착되고 하라고. 그리고 굵은마사를 화분이 멋있죠? 이렇게 하고 장마사로 마사를 흙이 안 빠져나오게
쟁반이라도 놓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또 치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위에 쓰는 게 편해요. 매일매일 청소를 뭐 달고 사니까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물도 좀 뿌려주고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도 좀 뿌려주고 꿍꿍이도 해주고 흑장미예요. 이쁘죠? 그럼 이거 주면은 선풍기 옆에 얼른 놔야 될 것 같아요. 또 금방 옷자리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물뿜뿜이는 시끄러우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. 자, 이렇게 심었어요. 이렇게 예쁘죠? 흑장미예요. 색감도 검은 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. 이제 흑장미를 심었어요. 흑장미. 여러분, 오늘은 주일이죠. 여러분, 하루 행복하시고, 늘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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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이건 어색해서요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치치는 자고 있어요.